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전셋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게 된다면 투자시장에서는 갭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갭투자 비중이 5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집계된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 10월에 갭투자 비중이 5.2%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계가 시작된 2019년 1월 이후로는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올 1월 해당 비중이 18.5%에 비하면은 10달 만에 13.3%가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갭투자에 대한 그 비중 감세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났냐라고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 안에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서울의 외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노원구의 갭투자 비중도 올 1월에 22.4%로 지난달부터 3.1%까지 줄었고요. 그 다음에 1월에 갭투자 비중이 15%였던 도봉구는 갭투자 거래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였던 강북구 역시도 갭투자에 대한 거래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서울의 외곽이 아니라 도심 안에서 그리고 가장 주택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강남구는 어떨까요? 강남구도 같은 기간에 16.8% 정도의 갭투자가 있었는데 지난 10월은 4.9%로 감소를 했고요. 서초구도 12%에서 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갭투자가 일어난 곳이 송파구인데요. 올 1월에 22% 정도 됐던 갭투자가 10월에는 3%로 갭투자 비중이 대폭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격 회복세가 굉장히 빨랐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갭투자의 그 거래량만큼 이곳에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런 갭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에 조금 하락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값하고 전세값을 활용하는 이 갭투자 같은 경우가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투자는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는 어떠냐면은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그 자료를 보면은 5월 넷째 주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추이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유리한 환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갭투자 같은 경우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 상승 여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금리가 또 상승을 했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같은 경우도 공급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이 줄어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 집값이 반등세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고점에 대한 그런 인식들 또는 단기적으로 회복세가 빠르다 보니까 상승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승이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향후에 이렇게 빠른 상승세가 다시 한번 또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을 갖고 있는 그 공급자 같은 경우도 지난 1일 7만 2천 건 정도 됐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같은 달 31일은 7만 8천 건까지 8.7%가 늘어났고요. 또 이달 초 처음으로는 8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수 심리 같은 경우도 111.1을 지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9월보다는 8.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에는 10개월 만에 하락한 그런 전환 시기겠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다음 물량들이 늘어나는 것들도 이런 갭투자에 거래량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갭투자라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입하고 나서 시세가 올라가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세값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전세값이 오른다고 해도
뭐 집값이 상승하지 못한다라면은 투자 금액 중에 일부는 회수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상승하지 못한다면 수익 실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관망세에 점점 더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갭 투자라는 것 자체가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을 하는 그런 투자 기법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또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그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보다 배수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도 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활용하는 방식이 뭐 투자 시장에서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만 시장 환경과 시장 동향,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이나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주변 호재 그리고 시장의 동향들을 일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한 신중도가 커졌고 이런 신중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